한 여자가 60이 돼가지고 머리에 백설이 일어나며, 저 백설이, 백설이 펄펄 휘날리어 하는 그런 백설이 아니라, 요설자는 요렇게 쓰는 건데, 백설기 우리가 떡할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어느 날, 어머니, 나는 말이야 조미료 필요 없어. 내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써. 그 정도로 비듬이 떨어지는 사람 있죠. 대부분 둥퉁한 사람입니까? 마른 사람입니까? 대부분 좀 마른 사람들이 비듬이 많죠. 아무래도 뭐 껍질이 일어나려면 뭔가 건조하니까 일어나지. 축축한 사람들이, 축축한 사람들은요, 말이 비듬이지요. 막 기름기 비듬이 일어나요. 그렇죠? 치료법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아우, 저 미치겠어요, 정말. 아니, 뭡니까?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약을 갖다가, 이 탈모, 증상 치료하는 약이라고, 탈모제를 갖다가, 탈모증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숙清 대머리 약이라고 갖고 오는 약을 아무나 먹어요. 약 성분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요, 약 성분이 끈끈한 숙지향이 많고, 육미지향 환인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약은요, 뚱뚱한 사람들 탈모에 더 나빠져요. 잘 보세요. 이걸 나무라고 할 거, 사람을 몸을, 천지 여하 동군이요.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요. 만물이 여하로 일치라. 만물이 나하고 같은 일체입니다. 조대사라고 하는 중국 시절에 유명한 선사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몸에 자라는 이게, 지구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 모내기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아니, 이 나무가 죽는 게꼭한 가지 이유로만 죽습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빠지는 게한 가지 이유로만 빠져요? 탈모가 모근까지, 머리를 뽑아봤을 때 모근까지 쑥쑥쑥쑥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뚱뚱한 사람일까요? 마른 사람일까요? 뚱뚱한 사람들이 밑에 수분이 많으니까, 장마가 졌으니까 쑥쑥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마른 사람들은 까칠까칠하고 뚱뚱한 사람이 빠지는 건 아직도 윤기가 있어요. 근데 마른 사람은 모근까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톡톡 부러져서 나와서 톡톡. 그래서 모근이 잘안 빠지고 배싹 말랐다. 이 사람 탈모하고는 전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에서 들어온 약이라도, 탈모약이라 하더라도, 내 몸을 봐서 약도 주시면서, 잘 모르면 한의사 선생님들 가셔가지고, 웬만한 할아버지들도 다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약이 뭐가 들어갔어요? 숙주향이 들어갔네. 맹문동이 들어갔네. 천문동이 들어갔네. 이거 끈끈한 약인데. 자네는 뚱뚱하잖아. 자네는 안 되겠네. 음양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님들. 자네는 말랐으니까 좀 괜찮겠는데. 이건 뭐야? 상추 삽주뿌리. 삽주뿌리가 들어갔는데, 삽주뿌리가 우리가 오래된 사당에 들어가서 그걸 딱 태우면은 냄새가 싹 사라지고 살 빼는데 특효약이거든요. 창출이라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제 창출 하나만 삶아 먹는다고 이제 이야 말총머리가 겁이 나요. 겁이 나. 정말 겁납니다.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으로 쓸 때는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다이 효소하고, 문자 좀 갖고 써야죠, 뭐. 방이 많으면은 오히려 한글로 합니다. 효과가 적고, 방이 이방적 아닙니다. 처방. 방이 적으면은 방소이 효다다. 처방이 적을수록 효과가 많아요. 그러면 처방이 적은 게 좋습니까? 처방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요. 효과가 많다는 건 유독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고방파는 효과를 많게 하고서 처방을 10개 이상 잘안 씁니다. 그 대신 잘못 썼다면 사람한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론 처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의학계에 많은데, 그분들이 진찰이라는 건 아주 신중합니다. 그러나 잘 모를 때는 사관을 따라 이런 말 하듯이, 여기에 있는 잘 모르거나 병을 더하지 않게라. 저를 가르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처방 선생님, 맹아무개 선생님께서는, 야, 소감 소체나 잘 고쳐. 병을 더하게 하지 마라. 괜히 말이지, 고친다고 말이야. 처방 단방 쓰지 마라. 서너 개 쓰지 마라. 그저 음양이 맞게 써서 더하지 않게 막아놔라. 저희 처방이 동의보감의 후세방파라고 합니다. 한 방으로 끝내주진 못할 망정 더하게는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삽지뿌리 듣고서 이야 삽지뿌리 캐러 당기자. 큰일 납니다. 너무 단방만 쓰면
아무리 퉁퉁한 분이라도 갑자기 살을 너무 쫙 빼버리면요. 마치 고무풍선이 찌그러드는 것 이런 때도 잘못 살도 천천히 운동, 땀 조금씩 이렇게 빠지기 이쁘죠? 예? 쭉 빠져가지고서 쭈글럭 쭈글해서 잡으면 나오고 들어오면 아예 옛날에 뚱뚱할 때가 낫죠. 그렇죠? 아, 그러고 좀 통통한 사람도 있고 좀 마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게 죄예요? 아니, 나이 잡숴가지고 저, 뭐, 음식점 같은 거 할머니 이렇게 생기신 분이 냉면에 이렇게 놓고, 하, 너무 보기 좋대요. 또 이제 아랫배 힘이 들어가지고서 노래하시는 분들, 옛날에 마리아 칼라스 같은 외국에는 성악가 같은 경우도 살이 줄고 나서 좀 목소리가 제가 볼 때 좀 뭔가 좀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배에 좀 살이 있어야 그 목소리도 잘 나오죠. 그러고 옛날에 히랍 시절에 그 미녀들 그림 봐요. 불룩불룩불룩하죠. 미인도요. 유서철은 그냥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쪼짝꼬챙이 같은 여자들을 좋아하니까 여성들이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너무 다이어트 좋아하다가 이제 다이어트 폐결핵이 지금 1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3%였는데. 다이어트성 폐결핵. 세상에 몸이 대꼬챙이 같은 분도 제가 진행을 와서 사모님 살 빠지고 싶죠? 그러니까 네, 그래. 안 됩니다, 사모님은. 살을 좀 찌시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시래요? 아니, 도대체 살점이 좀 있어야 만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살 빠지려고 다이어트 폐결핵이 유행하게 만들으세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자, 어쨌든요. 자, 약이라는 것도 탈모제도 음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 얘기는 결론은 항상 음양관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소년의 과부였구나. 아, 머리에 백설이 일어나? 자, 대체적으로 여기에 말랐단 말은 없는데, 여기 말랐단 말은 없는데, 이걸로 미루어 봐서 말른 사람이겠습니까? 뚱뚱한 사람이겠습니까? 말른 사람. 이게 요거 밑에다 딱 감춰놓고, 이분은 음경락을 보여줬을까요? 양경락을 보여줬을까요? 음경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피부는 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수태음 폐경락 엄지 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수태음 폐경락을 보여줬더니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경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태음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해당하고 습지에 해당하고 축추가 자축인면 할 때 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축하다 그러잖아요. 축축하다. 축축하다가 습지하고 하는 게 있죠. 그 몸을 축축하게 해주니까, 예? 그, 백설풍이 비듬.